헌법 제98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헌법 제98조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교재 4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한목적성 감사와 그다음 판례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자, 요 판례는 중요해요. 비교하는 게.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에 앉아서 제가 자세히는 못 다뤄드리는데, 요, 그러니까 색깔 제가 입혀놨으니까 요 색깔 위주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요두 판례의 비교 포인트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그 판례를 이해하면 돼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포괄적 감사권이고 합법성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감사까지 이렇게 넓게 가능하다라는 거. 왜냐?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말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히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한적 감사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한목적성이 아니라 위법성 감사만 가능. 자, 요거를 먼저 정리하시고 판례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그 두 개를 비교하는 판례는 자주 출제되니까 요 제가 정리해드린 요걸 토대로 해서 빠르게 정리하시면 돼요. 헌법 제98조.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7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 포, 7로 기억을 해두시라 했죠. 감, 포, 7. 그다음에 이항,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면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가 빠져요.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같다. 임기는 4년,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임기 4년,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는 같은데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래서 다 중요해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포 7이라 했죠. 그래서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구성하며 법률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수는 4인으로 축소하거나 10인, 5인 이상, 포함해서 5인 이상 11인이라니까 4인으로 축소할 수도 없고 12인으로 증인할 수 없다. 5인에서 11인 사이에서. 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원장 포함해서, 과 X. 말장난 아니에요.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 그랬고 감사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아닌 상태에서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하고 구별이 돼요? 비교하셔야 돼요. 헌법재판소 헌법 111조 사항 제가 불러드릴게요. 헌법 제 111조 사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시 헌법 제 111조 사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거기서는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그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임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그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그 진보적 성향을 가졌었죠. 그분을 일단 퇴임시켰다가 다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는데, 그게 그 이제 야당에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의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에서 그 조문을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해서 결국 그 전현숙 재판관이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되는데 일단 그 헌법재판소장을 길게 하기 위해서 퇴임시켰다가 다시 임명했는데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아무튼 그래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여기는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라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조직과 구성. 감사원은 감포칠 감사원법 3조에 규정돼 있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되고 재적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고. 그다음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감사원장은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가 없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게 또 힘이 잘 나와요. 보시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X.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사원장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아 좋은 질문이에요. 감사원장은 감사위원의 임기와 신분부장. 임기는 각각 아까 4년 1차에 하나에 중임할 수 있다. 그래서 비교하셔야 될 게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관위원은 임기가 6년이라는 거. 그래서 특이하게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그 다음에 1차에 하나요 중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 다음에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원장이 직무대행.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정년은 자 65세, 감사원장의 정년은 70세. 이게 감사원은 시험에 이렇게 다 나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훑어드린 게. 자, 이렇게 헌법 제98조 같이 살펴보셨습니다.